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 생계를 위해서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창피했었어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랑 친구랑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동네에서는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왜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 괜찮아요. 다치지만 마세요, 아빠. 이렇게 넘어갔었고 아들은 심지어 그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아빠! 이러고 불렀었나 봐요. 못 듣고 지나갔는데 집에 와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왜 아빠 불렀는데 그냥 지나갔냐고. 아빠 준비 많이 했고 너희들이 그동안 응원 많이 해줬잖아. 아빠가 멋지게 TV에서 보여줄게. 우리 선행 오빠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 멋진 무대 보여줄게요. 마이클 잭슨 좋아하는 의상이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예전에 댄스를 하시던 분일 수도 있겠다. 댄서. 자, 계속해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리틀 이정현, 김미소.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이 우술수의 김미수입니다. 안무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피자집에서 3년 동안 알바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 겪으면서 새로운 걸 경험하고 좀 위기를 극복하자 하면서 생계 유지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크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EDM 장르를 시작으로 DJ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스스로 셋도 짜고 음악 디깅을 하면서 무대 그리고 음악적으로 많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제 TV를 보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마주한 장면이 바로 이정현님의 데뷔 무대였어요. 바로 와였는데요. 이정현님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를 압도하는 장악력에 놀랍고 또 반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수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많이 찾아보면은 모든 사진이 대부분이 그 이정현님의 트레이드마크인 새끼손가락 이 포즈를 하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저의 보물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바로 이정현님의 멋있는 곡들 담겨있는 테이프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90년대, 00년대의 향수를 저 미소만의 향기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미소에게 빠지실 준비 되셨나요? 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호강시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쇼킹 나이트 이 미소가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부채 있잖아. 브레이크 댄스 제왕과 테크노 여전사의 대결 함께 외칠까요? 쇼킹 나이트! 무대 기획 누가 했는지 기가 막히겠어. 반짝이는 저 하늘 아래 도시에 가로등 웃음 지을 때 난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 아무런 말 없이 홀로 거니네 외로운 밤 소리 없이
어디로지 가고 싶어 흘러간 구름처럼 Let's mix, let's mix. 날처럼 황홀했던 날처럼 박진